제 앞에 이제 원문에 불토를 장엄하는가 마는가 하니까 수보리가 장엄하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장엄이라고 이름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원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이런 까닭으로 장엄이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이라 한다는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살이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통하죠, 뜻이. 비장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장엄했다 안 했다 이거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응당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을 내라. 그래서 이제 청정한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응당 세계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며 또 응당 성향미 촉법에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낸다. 그것이 이제 청정한 마음 내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하모스님이 거기에다 이제 설명을 붙이기를 무엇을 청정한 마음이라고 말하는가? 무치 무착이 이것이다. 치하지도 말고 착하지도 말아라. 그럼 치하는 건 뭐예요? 성향미 촉법, 색 이런 것을 치하지도 말고 그럼 안 취하려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하는 걸 알면은 안 취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알아버리면은 또 집착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취한다고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지는 게 아니라 공한 줄 알고 실체가 없는 줄 알아야 그것이 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청정심이라고 그런다. 이 청정심에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 취하지 아니하고 집착함이 없고자 할진대는 우리가 이제 취하지도 아니하고 또 집착하지도 아니하고자 할진대는 그 자리가 그렇게 행복해지고 좋은 거라면은 그럼 내가 집착을 안 해보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얘기 할진대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모름지기 지혜의 안을 열지니라. 지혜의 안을 열어라. 그럼 지혜의 안이 뭡니까?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초월한다는 건 구름이 거치는 거 아닙니까? 구름이 거치면은 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진공묘유. 그게 지혜의 안이거든. 그렇게 된 사람만이 취하지도 아니하고 집착도 아니하겠다. 그냥 외면하고 안 본다고 해서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항상 끄달리고 있는데. 그렇게 지혜를 열어라. 지혜를. 봤냐? 지혜를. 지혜를 열어야 지착하지 아니한다. 일체 현성이 이제 일체의 어질고 어진 그 성인들이 지혜 안을 여는 연고로 잘 능히 모든 이제 육군이죠. 육군과 경계를 분별호되 그 가운데 집착하지 아니해가지고 자제함을 얻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청정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청정하려면은 치약이나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럼 치약이나 집착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열어야 된다. 지혜. 그럼 지혜를 열려면은 우리가 일체가 실체가 없고 연기현상이고 공인 줄 알면은 구름 거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구름이 거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지혜가 나오면은 치착도 아니하고 그 치착을 아니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청정해지고 또 청정해지니까 우리는 행복해진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국가 지도자나 사회 지도자가 되면은 정말로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말로 이거 배우기 위해서 출가한 스님들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뭐 세상 사람이라고 또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음이 청정하면은 취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것도 없고, 또 취하는 것도 없고 집착하는 거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행복해진다. 그러면 이제 집착을 안 하려면은 지혜를 이제 우리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일체 현성이 지혜를, 지혜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제 모든 그 육군과 이제 경계를, 이게 주관 객관입니다. 주관 객관을 잘 분별해가지고 그 가운데 집착하지 아니해가지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런 까닭으로 이제 육군, 육진, 육식, 그 세 가지 이제 18개죠. 그 18개가 이제 확연히 이제 통달해 가지고 걸림이 없어가 낱낱이 이제 명묘하며 밝고 묘하며 이제 결국은 진공묘유를 말하는 겁니다. 묘하며 낱낱이 청정해 가지고 또 허공과 같으니 이것을 이제 가히 하늘과 물이 서로 맞닿아 가지고 한색이 된다고 말한다. 이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선을 보면은 하늘하고 물하고 맞닿아 있어 가지고 물인지 하늘인지 모르잖아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청정하다고 말하고 허공과 같다고 말한다. 그 자리에서는 다시 섬에 아주 작은 그런 이제 애자가 노을 애자인데 그 섬에 아주 막 그냥 작은 거라 합시다. 작은 것이 깨끗한 빛과 이제 간격이 없어요. 하나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저 앞에 이제 물과 하늘이 하나가 되어 있다 하듯이 조그마한 어떤 것도 그 자리에는 이제 간격이 없이 하나가 되어 있음이로다. 반야의 이용이 날카로운 그 작용이 이와 같이 깊고 깊으며 이와 같이 자제하니 모름지기 해안을 열어서 널리 모든 그 안이비설신이 육군에다가 응해서 안이비설신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탁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안이비설신이가 없어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탁이 되면은 육군 육식은 그대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같이 우리는 이제 집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깨끗이 세탁되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널리 육군 문에 응해서 이제 앞에 이제 금이 나타나면 금을 보고 똥이 나타나면 똥을 보고 이렇게 응하는 겁니다. 응해가지고 생각이 청정하며 우리는 똥 보면은 아이 더럽다 싫다 이렇게 하고 금 보면은 좋다고 환희심나고 그런 분별심을 일으키면은 생각이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평등하게 봐야 이제 그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진진은 이제 객관 이제 어떤 뭐 똥도 좋고 금도 좋습니다. 그게 진진입니다. 그런데에 이제 좋다 나쁘다 분별하면은 그게 끄달려 가지고 지배를 받거든요. 그럼 똥이 나쁘다고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화도 나고 막 이러는데 또 금보고 좋다고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놈을 또 뭐 농안에 갖다 놓을 욕심이 이제 막 생기고 그게 지 것도 아닌데 가져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해탈이 안 돼. 구속이지. 그러면 그걸 평등하게 보면은 내가 없다는 걸 알고 그 금덩거리나 똥덩거리도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거기에 이제 그런 분별심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티끌티끌이 해탈이요. 응당 지혜가 없어 가지고 모든 경계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지혜가 없으면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 아무리 착하고 뭐 어진 사람도 할 수 없어. 내가 있는 한은 집착하는 근데 이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없는 줄 알면은 집착 안 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가 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거는 이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의 수원리 아구하고 아구를 멀리하고 친근현성, 친근현성한다 하는 그것도 그냥 세속적인 해석을 자꾸 우리 이제 행자들한테 그렇게 해주거든요. 아구, 나쁜 사람 멀리하고 가까이, 그 착한 사람 가까이 해라. 이 세속적인 해석을 자꾸 해주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 행자 때부터 이제 중도 연기로 해석을 해줘요. 그 악한 사람 뭐냐? 양변에 집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현성은 뭐냐? 가까이 해야 될 현성은 뭐냐? 양변을 예인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야 행자 때부터 지대로 수행해 가지. 답이 왔죠. 악한 사람 그럼 세속적인 악한 사람으로 해석해주고 현성은 또 세속적인 이 얘기로 또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난 가까서 그 몇 년 전에 행자들 며칠 있을 때 일주일마다 내가 오라 그래가 초발신 가르쳤는데 나는 이제 전부 중도 연기로 해석해서 가르쳤습니다.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이제 이 청정심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모든 수행하는 사람이 응당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런 것을 말하지 말아라. 세속적으로 그렇게 옳고 그런 걸 논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해요. 아, 수행하는 사람이 왜 세속적인 안목을 갖고 이제 시시비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시시비비 하면은 그건 수행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당 다른 사람이 옳고 그런 것을 설하지 말지니 스스로 내가 능하고 내가 많이 안다고 말해가지고 마음으로 저 후학들을 경멸하는 거. 말하기 이제 늦게 이제 공부하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이제 경멸하는 경멸. 경멸하면은 이것은 이제 청정심이 아니다. 자성에 항상 지혜를 내 가지고 자성에 지혜 내려면은 첫째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걸 알아야 이제 지혜가 나오거든요. 실체가 없고 공이다. 오온이 개공이다. 이걸 알아야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를 내가지고 평등한 자비를 행해가지고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나쁜 사람이든 극악무도한 살인자든 또 아주 착한 그런 이제 그 어진 사람이든 전부 평등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평등하게. 평등 자비를 행해가지고 하심하고 하심은 이제 겸손하는 거. 하심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공경하는 것이 수행인의 청정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제가에 있는 이제 신도님이나 또 우리 주변에 같이 있는 도반이나 이제 스님들은 다 도반이죠. 이제 모두 다 청정하게 봐야 돼요. 청정하게. 이게 내부터라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 요새 내 마음으로 신세대 나는 구세대잖아요. 신세대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갈등을 하고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하나 와 있는데 보이마 신세대라. 그게 영 나하고는 이제 생각이 달라. 그래서 어쩌나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리고 막 그렇게나 말기나 이어맨들어. 이제 하심하고 공경하고 이래가 막 대해주느냐. 안 그러면은 이제 막 신세대는 조금, 막 조금 너끼리 가고 우리 구세대 하나 구해다 놓을까. 지금 생각 중. 근데 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 여는. 수행인의 청정한 마음이니라. 만약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깨끗한 것도 양변을 예의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지 아니하고 청정처에 집착해가지고 이런 분 있죠. 혹시 비구니 스님도 이런 분이 많습니다. 속가 사람이 자기 방에 앉았다가 가면은 막 방문 열고 향 피우고 이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 나는 그러지는 않아. 그거는 뭐. 그러니까 청정처에 집착하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는 병이라
청정치 집착해가지고 마음으로 주하는 바가 있으면은 깨끗하다 더럽다 이거 주하는 바가 있으면은 꼭 법상에 집착함이니라. 그건 법상에 집착한 거다. 색을 보고 색을 집착해가지고 색에 주해가지고 마음을 내는 것은 미한 사람이고 색을 보고 색을 여여서 색에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는 사람은 곧 깨달은 사람이다. 색에 주해서 마음을 내는 것은 구름이 하늘을 가린 것과 같고 색에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는 것은 허공에 구름이 없는 것과 같아서 해와 달이 길이 비치며 또 색에 주해가지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곧 이 망념이고 색에 주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내는 것은 곧 참된 지혜다. 망념이 생하면은 곧 어두워지고 어두움이요 또 참된 지혜가 비추면은 곧 밝음이다. 밝으면은 곧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함이요 어두우면은 육진이 육진은 우리 안이빗을 신의에 대상되는 모든 객관체입니다. 육진이 다투어 일어난다. 여기에 이제 야부 스님이 이제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내라 하는 데 대해서 야부 스님이 또 여기 개송을 하시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비록 그러해서 이러하나 눈앞에 있는 것은 어찌하리요. 모든 걸 다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양변을 여인 마음으로 보라 그랬는데 청정한 마음으로 공한 걸로 실체 없는 걸로 보기는 보려고 하는데 눈앞에 금덩거리가 보이고 예쁜 여자가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거기에다가 서리를 이제 붙이기를 비록 그러해 가지고 색성에 주하지 아니하나 이제 앞에 이제 실체가 없고 공으로 봐라 그랬거든요. 색성에 주하지 아니하나 색성이 목전에 눈앞에 있음을 어찌하리요. 있을 제자는 없는데 뜻은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마라 공한 줄 알아라 그랬는데 앞에 금덩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예? 금덩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색을 보더라도 세계 간섭하지 말고 거기 간섭하지 말아라. 그럼 간섭 안 하려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아야 간섭 안 하는 겁니다. 또 소리를 들음에 이것이 소리가 아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리가 아름답든 그 소리가 뭐 소음이 됐든 다 실체가 없고 공이다. 이렇게 봐라. 그래서 색성에 걸리지 아니하는 곳에 그렇게 해서 색성에 이제 우리 마음이 걸리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친히 법왕성에 이룬 것이다. 우리 본래 그 마음속 본분자리에 이룬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가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공이다. 있는 그대로 공이다. 없어져서 공이 아니다. 목전의 모든 법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 같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뭐와 같은가 하면은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 것 같다. 거울 속의 형상을 보는데 뭐 자기 형상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형상을 보는데 나하고 아무 걸림이 없어. 거울의 형상 보는데 뭐 나하고 걸릴 게 뭐 있어요? 아무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으니 미목이 분명해서 별 사람이 아니다. 그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는데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뭐 내하고 아무 걸림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 뭐 미목이 또 분명하게 거기는 있어요. 있어가지고 별 사람이 아니미로다. 별 사람이 아니미여 이것이 서로
법왕을 보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걸림없이 보고 그것이 이제 별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법왕을 보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거울 보면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하거든요. 뭘 생각해도 생각하거든요.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도 생각하고요. 뭘 생각하거든요. 그걸 화장도 하잖아요. 그런 까닭으로 이르사대 거울 속에 누구의 형상을 보는고? 누구의 형상을 보는고? 이제 자기 형상 보는 겁니다. 그러고 거울 가운데에 스스로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미혹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 보고 듣는 것이 이제 미혹하지 아니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이제 분별심을 만일 일으키면은 그건 미혹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것이 실체 같고 공이다는 걸 알아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아니하고 또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때에 그게 이제 미혹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는데 미혹하지 아니하니 어느 곳에 통하는 길이 아니리요. 어디든지 다 통한다. 어디든지 다 통한다. 이제 걸림이 없는 게 미혹하지 않는 거죠. 걸림이 없는 게 미혹하지 않는 거지. 미혹 안 하면 걸림 없고, 또 이제 거기에 미혹하면은 우리는 걸리죠. 미혹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비교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났다, 못났다. 또 뭐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잘생겼다고 생각이 들면은 좀 기분이 괜찮은데,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그게 미혹하는 거예요. 가까이 우리가 이 얘기 한다면. 이제 그게 실체 같고 공인 줄 알면은 그런 분별심을 안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은 어디든지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그것뿐 아니라, 거울 본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가서도 남하고 비교 안 하고 그 길이 통하고 또 뭐 지위가 높고 낮은 거 이런 거 상관없이 또 직업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안 통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는 이제 이 공부가 정말로 이제 우리 지금 사회에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공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3D 업종에 외국 사람 불러다 쓰면서 백수들이 그냥 놀고 있다 하거든요. 나도 신도 집에 가보면 노는 아이가 많아요. 근데 지금 집이 좀 잘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또 부모도 그래. 야, 너 그런 일을 하려고 하거든. 창피하게 그거 때리자. 이러거든. 회락해야 될 텐데. 그렇게 이제 우리는 직업에 대한 것도 귀천을 가지고, 신분에 대한 귀천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도처에 가는 데마다 걸리는 일뿐이라, 괴로운 일뿐이고. 그래서 요 면도로 이제 미혹하지 아니하면은 뭐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안 통. 뭐 이 정치도 뭐 남북 문제도 모든 게 뭐 하루아침에 싹 해결되는 거라.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게 내라는 집착이 엄청나게 우리는 강한 거예요. 그냥